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레오켄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저희 뭐 무료 체험 4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무료 체험일 겁니다. HERB2019에요. 여기 있죠? 요거 입력을 하셔갖고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체험 신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미국 암학회 기점으로 해서 성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레오켄바이오가요, 지난 8일 공개된 AICI 초록을 통해하고 항체 약물 적합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4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선 자체 개발 예정인 TROPE 이 부분이었는데, ADC 후보 물질이죠. LCB84에 대한 TROP2 양성, 그 3중 음성 유방암, 췌장암, 위암, 비소세포암, 그 다음에 인간 화지 모델에서 경쟁했던 TROP2 ADC인 뭐 트로델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암 효과가 우월함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음 달에 암학회에서 어떤 결과를 좀 보여주고 거기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R2 ADC에 대해서는 협력사인 익수다가 동물 대상 실험관 시험, 그 다음에 생체 실험, 그 실험 결과를 대해서 경쟁 그 파이프라인인 에너투보다는 우월성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오켄바이오의 링커 기술의 안정성과 안정적인 약동학 및 내약성 그 프로파일 확보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면서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익수다로 기술 이전했던 CD19, 그래서 ADC는 미만 선거대 비세포 림프종, 그 다음에 외투세포 림프종 모델 전임상 연구에서 우수한 종양 억제 효과와 내약성을 좀 입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수다와 ADC 플랫폼 기술 이전 이후 처음으로 도출된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대장암, 위암, 그 다음에 췌장암, 뭐 모델에서의 내약성을 확인을 했어요. 이들 연구 성과가 뭐 세부적인 결과는 내달 열리는 AACR을 통해 갖고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네 가지가 정상적으로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안에서 보고 있던 빅파마들과 자연스럽게 또 연관이 될수 있죠. 그럼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면서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가 최근에 HER+, 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트로델비 3상 결과 발표에서 구체적인 수치 및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트로델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트로델비 대비해 갖고 우월한 항암 효과를 확인한 TROP2 뭐 ADC 후보 물질의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 개발 가능성이 부각이 될것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AACR을 시작을 해서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지속이 될 것이고요. 기술 이전과 임상 계약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연내 HER2 ADC 플랫 ADC 그 중국 1A상 결과 발표가 될 거고요. 협력사들의 글로벌 임상에 대한 계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및 더불어서 면역 항암제 변형 그 요법 임상 계약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올해 신약 개발 최선호주로 관심이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뭐 일단은 임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본다라면 이런 박스권 아래에 있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라인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라인은 나쁜 자리는 아니다, 도망갈 자리 아니다,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를 뭐 믿고 대응을 하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좀 끌고 가면서 같이 좀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커다란
커다란 박스권의 상단 라인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상단을 돌파하면서 뭐가 나와요?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1층이면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레오켄 바이오가 자체적인 ADC 플랫폼의 기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향상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빅파마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2022년, 2023년에는 레벨업해서 이 위에서 놀고 있는 레오켄 바이오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봄 이벤트인데요.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언제든지 선택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 친구는요 HERB2019에요. 이거 입력을 하시면은요 저희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고요. 저희한테 뭐 혜택이라든지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저희 무료체험 4기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거니까 시간 되실 때, 기회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